Chilly is windy. 바람이 차다. Wind chilly. Windy is chill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Batu? Oh, 안녕하세요. Hello.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So windy. Oh. Today is so windy. 안녕하십니까. Sunny is it? Hey. So. Pacquiao, how do I look? Sun is my face. How do I look? It's too strong. 그렇지. Get out the sun. 왜 그래? 아니야. Get out the shade. 맞나? 그림자 안녕하세요. 맞나? 아니야? 맞나?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단어를 외워. 집에 가서. 집에서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오늘 그 지호가 네. 사고가 큰 게 아니고 접촉사고.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아깝 나지 뭐. 지호가 조금 네, 늦는데요. 형 오셨습니까? 아 그래. 어 행콕 행콕. 오셨습니까? 그래. 어 행콕 행콕. 안녕하십니까. 멋있다. 그래. 멋있다. 어머니 오셨네요. 형 그럼 신발은 좀 네. 너무 심하지 않니? 이거 좀 오늘 행콕이네. 알라스카나 이런 데 갔을 때 신는 거야. 형 날씨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야, 지금 날이 이렇게 따뜻한데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오늘 춥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 정도야. 이거 지금 이거는 저건 너무 오버한데. 서론에서 신는 거지. 아, 얘도 부츠하러 갖고 그래요. 얘도 힘들 거야. 어? 아니 이거 부츠 하나가 아니라 좀 심하잖아. 좀 지치지 않을까? 적당해야지. 오늘 합창단이에요? 예? 네? 합창단이에요? 아니 나 얘예요. 어 누구야? 얘예요. 아 그렇네. 똑같네. 얘예요. 항상 준비해 오네 멘트를. 형 안녕하세요. 야, 어 안녕 안녕.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야 뭐야? 뭐라고? 형 왜 늦어? 늦으면 안 되지. 야 늦은 게 아니라 니들이 빠른 거야. 아 근데 형 이거 너무 이쁘다 이렇게. 아니 데미도. 아 뭐 느리려 그러지? 아 늘리지 마. 밑에 늘려야 돼 밑에를요 밑에를. 늘리지 말라고. 아 정말 굿즈 늘려가지고 아니 늘리려고 그래. 굿즈 늘려가지고 간만에 진짜 비싼 거 사는데 인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끌어내려. 간만에 신충 샀는데 야 너 저 쟤 뭐냐 옷. 왜 왜 왜 아 예쁜데 잘 입었는데. 야 오늘 어울린다. 아 어울려. 예뻐 예뻐. 멋 내지 마. 아 예뻐 예뻐. 약간 발악하는 분위기야. 발악이라뇨. 발악 이거 뭐 그런 게 이게 심플하게 잘 입어. 어 딱 심플 뭐 노멀하게. 너 근데 괜찮다. 예. 어 괜찮아. 예쁘네. 야 국정이 너도 오늘은 멋 많이 냈다. 많이 냈어요. 멋 엄청났네. 너 이런 건 잘 아니야. 야 이런 건 있네. 이런 거. 아유 이거 이거. 고민 좀 하세요. 아이고 형. 왜 입고 옷을 왜 그래. 아 오늘 소민이 예쁘다 소민이. 야 소민이 진짜 어 약간 약간 대학교 1학년 패션이야. 거기는 딱 담배가 딱 들어가는 거야? 그렇네. 소민아 근데 이거 좀 앞으로 써. 소민아 근데 이거 좀 앞으로 써. 가발. 됐다 됐다 이거 좀 앞으로 쓰니까 낫다. 그러니까 땡기니까 낫네. 앞으로 쓰니까 훨씬 낫잖아. 약간 좀 예고 학생 같지 않아? 그죠 오늘 약간. 앞으로 쓰니까 훨씬 낫네. 아, 예. 예고 학생 같다. 누나! 아, 좋아. 괜찮아? 그래, 그래 괜찮아. 감사합니다. 지호 왜 그래? 괜찮아? 죄송합니다. 어? 차 괜찮니? 아 네네네. 알키니까 야 매니저. 차 괜찮니? 아 네네네. 알키니까 야 매니저. 매니저. 왜 넌 동생 니저 매니저. 왜 넌 동생 차 타고 다녀. 그래 그래. 야 어떻게 내가 좀 좀 해. 매니저가 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자 얘는 자차를. 누나 왜 자차를 타고 다녀? 얘는 내가 그 물어봤거든. 자기 그게 편하대.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도 매니저 동생하고 같이 다녀. 아 근데 여기가 네. 사실 예전에는 그 이대 여기 신촌이 아 정말 여기 진짜 처음부터 야, 아~ 여기가 카페가 많았던 데 그 이대 앞에 예전에 패션의 메카였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여기 내가 저 위에서 내 귀 뚫은 거야. 나도 여기서 귀 뚫었어. 어, 그래? 나도 여기서 귀 뚫었어. 그때 5천 원 주고. 여기서 바로 우회전하면 들어가는 거 있어. 나도 손으로 쭉 이렇게. 형 그때 신경통 때문에 하신 거죠? 아니야. 패션으로 한 거야. 우리 옛날에 구제샵 나일론이라고 유명한 데 쓰잖아. 맞아요. 여기서 청바지 많이 샀지. 그래. 우리 사촌 누나가 여기서 저 옷 가게 했거든요. 아 진짜? 지금 텍사스 갔는데. 여기 이렇게 TMI야. 수비가 여기 뒤에 그래서 옷가게 살짝 했었어요. 수기가? 네. 옷가게 했어? 옷가게 했었어요. 잘 우리 누나는 알았어. 옷가게 했었어요. 수기가. 아 이대 추억이다. 이대 정말 뭐 자주 왔었어요. 맞아. 물론 많이 왔어요. 형하고 신촌 여기 뭐 이대. 야, 이대 많이 왔었지. 엄청 왔다. 형 독수리 카페는 어디야 독수리는? 어? 독수리 여기 신촌. 다 막 독수리 연대 앞에. 연대 앞에. 아~ 어 여기. 연대 아니에요? 연대. 아 연대. 아유. 할 때 있었어. 아, 그러니까 있대? 약간 표정이 표정이 약간 그래서 그랬구나. 너네가 신촌에 들어서 뭘 하는 표정으로. 야 너 없을 때 우리가 임마 여기 다 물어. 거기 살렸지. 형이 임마. 있었기 때문에 임마. 물론 그래, 우리가 뭐 여기 이대나 연대 나온 사람은 없어. 그래. 그럼 우리가 있었기에 나라가 돌아갔어. 그렇지만 이대 연대를.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를 상권을 누가 살렸냐? 임마. 이 형들이 살렸다. 내가 여기 이대를 지켰다고 내가 신촌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뭐 우리 자격지심이란 얘기. 야, 여기 얼마 다녔는데? 뭐야, 너 지금 그 표정 뭐야?
자격지심 우리 자격지심 아니야. 자격지심이야 이게. 괜히 왜 자격지심? 진짜 자격지심 이런 거고. 릴리. 사계절 중에 제일 짧은 계절이 가을인데요. 그래서 가을이나 진짜 아쉬워. 그래서 오늘은 짧게 사라져버릴 가을을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가을을 찾습니다 레이스입니다. 계절이 온 거는 의상에서 티가 제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입고 계신 예쁜 가을 옷을 모두가 입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쁜 가을 옷을 모두가 입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미션을 통해 각자 선택한 계절에 맞는 의상을 입게 되고요. 또 뭐야? 그럼 여름 옷 입을 수도 있고. 여름 옷 추워 지금. 겨울 옷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딱 3시까지 7명 전원이 가을 의상을 찾아 입으면 퇴근이고요. 근데 그 전에 뭐 전원 가을 옷을 찾으시면 그냥 바로 촬영 끝날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네, 빨리 찾으시면 말 이렇게 하고 옷 꽁꽁 숨겨놓고 우리 못 찾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나 가만 안 있어. 또 니네 집에 숨겨라. 네, 3시까지 전원 가을 옷을 찾지 못하면 못 찾은 멤버 수만큼 복불복으로 뽑아서 벌칙 받게 되고요. 벌칙이구나. 근데 오늘은 서울 지리를 꽉 잡고 있는 유재석 씨가 운전하실 거고요. 아, 서울은 진짜 저한테 맡기세요. 근데 내비게이션 없이 종이 지도나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 해당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어, 종이 지도? 종이 지도? 저거? 종이 지도 뭔데? 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할게. 형, 저는 서울 시내 모르는 데가 없어요. 아니야, 성수에게 넘어가도 돼. 아니, 내가 알아서 갈게. 그냥 저기 하얏트 쪽으로 이렇게 가. 아, 형, 내가 알아서 갈게. 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학교를 더 가만히 있어요. 내비는 안 봐. 아니, 근데 저는 지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딘지 딱 얘기하면 그냥 가. 필요 없으세요? 네, 없어. 감으로 가, 우리는 감으로. 아니, 우리 가. 서울 시내 나는. 그 좀 줘. 일단 주긴 줘봐요. 내가 골목골목까지 다 알아. 왜? 나는 모르겠니? 나는 걸어 다녀. 야, 이씨, 말로만 그래. 서울 시내 야, 엄청 헤매겠다, 오늘. 아이씨. 그거 원래 조수석에서 보는 거야. 알죠, 형이? 그래. 보자, 보자. 보일까 모르겠다. 보자. 형, 그러면 돋보기 주셔야 돼. 돋보기랑. 운전하실 때 택시나 내비게이션 쓰거나 뭐 검색하는 멤버가 있으면 저한테 몰래 고발해주시면. 고발은 뭐 줘요? 고발해주시면 나중에 벌칙자 선정 때 유리한 택배에요. 아, 여기 들고. 제가 고발 안 해. 제가 얘기할게. 어차피 여기 휴대폰 있어서 휴대폰으로 좀 많은 걸 하자. 여기 쓰는 거 다 자기 이름 검색. 그다음에 SNS. 주식. 이거 세 개밖에 안 봐요. 바람이 입 아프지. 자, 그럼 각자 의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신발 던지기를 할 텐데요. 네. 신발판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써 있고요. 거기에 던지면 당첨된 칸의 계절 의상을 입으시면 됩니다. 가을이면 그대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름이면 최악이네. 여름. 그러니까 여름이면 아직은 좀 쌀쌀하더라고. 도전기에는 단 한 번이고요. 낙이 되면 무조건 여름 옷으로 시작해요. 아, 여름 전부 낙이면? 아, 여름. 여름 옷도 반바지일 거 아니야. 아, 다리 얇은데. 연습 없이 그냥 바로 갈 거예요. 아, 바로 가요. 예, 예. 연습해요. 우리가 뭐 아, 연습이 필요 없어, 우리는. 던진 적이 뭐 옛날에 이게. 저기 후방차 형들이 많이 들었던 무크. 에이, 여름 왜 이렇게 많냐. 여름이 길어가지고 요새. 야, 가을하고 봄이 너무 작다. 아니, 겨울도 많아. 아니, 가을이 하나야? 가을이 짧으니까 하나로. 야, 가을이 하나야. 야, 봄 하나, 가을 하나야. 아, 그래. 나머지 여름, 겨울이야. 자, 여러분. 도전하시는 거죠? 예? 네? 바로 하시면 바로 돼요. 바로 한 거죠? 네네. 네. 흔들려. 아, 가을! 흔들려. 아, 가을! 어, 아, 나이스. 아, 가을! 겨울. 아, 씨. 나이스. 아, 겨울 옷 당첨. 아, 나쁘지 않다. 겨울이면 뭐 나쁘지 않지 뭐. 자, 우리 다음은 누구? 세바. 가을 가야지. 세바. 아, 할게요. 나는 딱 가을 딱 한다 내가. 됐다. 아, 할게요. 나는 딱 가을 딱 한다 내가. 됐다. 딱 한다 내가. 됐다. 와, 여름 당첨이야. 에라이 씨. 에휴. 이게 지금 가을이 들어가는 게 제일 그렇죠. 나은 좋지. 거잖아. 가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돼. 퇴근이에요. 아, 그렇지. 있어야 돼. 있어야지. 아, 형, 약간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난 가을 딱 할게. 그냥. 좋아. 내가 줄까? 그래, 한 명이라도 좀 가을 했으면 좋겠다. 됐다. 오, 가을이다. 가을이야. 아, 가을. 가을. 아니야. 됐다. 와, 가을이다. 와, 가을이다. 가을이야. 가을. 가을이 아니야. 가을. 됐다. 와, 가을이다. 가을이야. 가을. 가을이 아니야. 가을. 와, 가을이다. 가을이야. 가을. 가을이 아니야. 가을. 여름이야. 가을. 가을. 이거 가을이지. 야, 이길 건 이겨. 이거는 여름이지 이게 어떻게? 가을.
아, 가을, 가을. 이거 가을이지. 야, 이게 또 이겨. 여름이지. 이거는 평일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여름이야. 이거 가을이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여름이야. 가을이야. 뭐, 호루라기야. 뭐. 왜냐, 이 형아. 앞에 가을. 솔직히 이걸 평일을 무시하는 거야. 야, 이게 와, 어떻게 이거 여름, 가을이지. 미안하다. 내가 대표로 생각할게. 이거 널 너무 조롱했다. 기만하고. 야, 이게 어떻게 여름, 가을이지. 야, 저거는. 야, 우기기도 애매해. 이거 가을인데. 근데 지미지로 찍었으면 가을이야. 확실해 이거 짐이 좀 가. 아깝다. 어차피 저 가을에. 야 여름에 아, 들어갔는데 아, 가을이래. 아 신발을 잘못 선택했네. 그러니까 신발. 기회 두 번. 하 오빠 오빠 신발 다칠까 봐 걱정이에요. 비싼 거. 나 내가 다치는데 이거. 다른 신 옆에 신발. 내가 빌려줄게 신발. 오케이 오케이. 어 내 걸래. 저 진짜 저게 아, 저게 진짜 아깝나 봐 저 신발이 하는. 되게 비싼 건가 봐요. 아니 비싼. 자 나부터 할게. 와 형. 되게 비싸. 갈게. 와 좋아 보인다 했잖아. 야 좋은데 좋아 보인다. 야 그 신발이 훨씬 예쁘다 지금 네 옷에. 그 신발이 훨씬 예쁘다 지금 네 옷에. 야야 그래. 진짜로.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다른 야, 야 훨씬 진짜. 예쁘다 그 신발이. 1년 기다렸어 1년. 야 훨씬 예뻐. 영진이랑 1년 기다렸어. 1년. 근데 너 이거 왜 기다리냐 이거를. 야 진짜 이쁘다. 나는 이걸 네가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야. 너 잘 어울려 너. 너 신어. 야 저거 작아. 어, 일단 키가 야, 저, 많이 커지네. 형 저, 이렇게 근데, 돼 지금. 야 저 신발 등대문 가면 널렸는데 저거. 야 왜 이래 이거야 이거. 왜 이래 이거야. 형 이거 왜 이래 무슨 이상. 튕겨. 아쉬웠어. 튕겨. 아쉬웠어. 여름 당첨이야. 아 왜 이렇게 소심하게들 저거. 아유. 아. 됐다, 됐다. 아유, 아, 됐다. 맛있게 어디야, 맛있게. 낙으로 여름이요. 어차피 너 여름 좋아하잖아. 그래요, 저는 뭐. 마지막 송지우 씨 도전하시면 돼요. 파이팅, 파이팅. 자, 지우. 아, 이거 라스베가스보다 확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됐다. 어. 우와. 아, 아깝다. 이거 라스베가스보다 확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됐다. 어. 우와. 그러니까. 됐다. 어. 우와. 그러니까. 됐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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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우와. 우와. 야, 들어가는 줄 알았다. 거의 여름이야. 지석진 씨만 겨울이고 나머지 다 여름 의상이고요. 의상 야, 들어올게요. 나만 겨울이야. 아, 아깝다. 저희 패딩에는 핫팩도 들어있거든요. 오, 핫팩이요? 네, 핫팩도 들어있거든요. 오, 핫팩이요? 네, 차 안에서도 혹시 패딩 벗으시거나 하면 저한테 고발해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겨울에도 핫팩을 안 해. 열이 많아서. 아 이거 열면 안 되죠? 몸에 열이 많다니까. 아 그럼 추우니까. 나 인삼도 못 먹어요. 몸에 열이 많아서. 손이 맨날 뜨거. 야 이거 내복 주고 뭘 여름이야. 야 이거 내복 주고 뭘 여름이야.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아 너무 이거? 그렇다. 내복이네. 이게 뭐야. 아니 너무하네 아, 진짜. 아 이걸 이게 뭐야. 이것만 입어? 뭐 어떻게 되는 뭐야? 거야. 이거 아 근데 슬리퍼가 너무 아니 나 이런 거 안 신어요. 나 샌들 안 신어. 아니 이게 뭐야. 어? 아, 나 이거 민소매 입어야 돼? 양말은 신어야 되네. 아니 반스만 입으라고 이것만 하고? 그건 뭐야. 옷을 보자마자 벗네. 아 근데 좀 옷을 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연예인인데. 아니 스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게 뭐 이거야. 아 진짜 너야 너무 그지 같다. 모양 빠진다 아. 모양. 이게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아니 좀 아니, 조용히 해. 색깔도 그렇게 조용히 해 형이나. 입어보면 알아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아 색이 좀 죄송해요. 아니 바지는 뭐야. 야, 나는 형은 형 근데 진짜 이렇게 입은 것 같다. 약간 오버핏으로. 나는 우리가 형도 따라하는. 나는 약간 같아. 이렇게 입은 것 같아. 야, 네 옷보다 훨씬 나. 잘 어울리는데? 형. 아, 괜찮다. 샌들도 멋부린 것 같아. 아니, 내가 이렇게 입은 것 같잖아. 오늘 절대로 다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요. 혼자 화장실 가면은 분명히 이제 글 올라온다.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오늘 무조건 단체로 가야 돼. 와, 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입냐? 와, 나 더워. 나 더워 죽을 것 같아. 야. 나 몸에 열이 많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아니 이거 이 그 메이커 아니야? 히말라야 간다는. 어? 야 히말라야 가는 그 메이커 아니야? 아이씨 장갑에 이렇게 기모야. 형 장갑이 그렇게 돼 있어야지 그럼 뭐 장갑이. 아 나 몸에 열이 많아 진짜. 어 그 이거 등골 브레이크 아니야 형? 그거야. 어 석진이 형 옷 잘 입었다. 야 옷 잘 입기는 자식아. 우리보다 석진이. 고구마 하나 주세요. 이게 뭐야?
야, 난 니네가 너무 부럽다. 나 솔직히 딱 추워. 이렇게 입고 싶어. 야, 얘는 진짜 혼자 걸어다니고 얘 너는 진짜 나, 그럴듯해. 나 이러고 있잖아. 이게 무슨 연예인이야. 너는 꾸미고 온 것 같아. 야, 이게 무슨 연예인이야. 아, 이거 정말. 야, 소민이 아까 옷 되게 예뻤는데 애는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네. 너무 초라해. 미션 성공하시면 바로 다시 입으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아, 아직 이현 씨 이거 아닌데? 추워. 아, 추워. 야, 시작부터 벌칙이야. 자, 저 이렇게 환복 완료됐고요. 첫 번째 장소는 인왕산의 한 북카페입니다. 한 북카페입니다. 뭐? 이러고 북카페 가라고? 북카페요?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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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도 보시고 직접 운전해서 찾아오시면. 아, 이거 정말 미치겠네. 됩니다.